부정적인 얘기기도 하고, 파라노이아는 사실 부정에서 부정으로 끝났으면 이제 엔티도트는 제 나름의 표현력으로는 아우트로 때의 춤으로 이제 뭔가 해방감을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, 이게 잠못 자고 계속 무대하고 하다 보니까, 특히 또 관객분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우울해지더라고요. 그냥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냥 원래 무대 맞은편에는 되게 팬분들도 계시고 응원봉도 있고 원래 되게 빛났었는데, 예전에 그 콘서트 할때 되게 별 우주 보는 것 같다는 느낌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강 보는 것 같은 것 같은 거예요, 밤에. 근데 그게 계속 우울해지거든요. 딱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, 이제는 사실 더 설레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정규기도 하지만, 밝은 노래로 컴백을 한 거기도 하지만, 제가 좋아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는 곡으로 컴백한 것도 맞긴 하지만, 결국엔 또 팬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더 설레지 않을까. 지금 설레는 것 같아요, 그래서. 확실히 이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이지 않을까 네,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? 네, 저희 두 분께 마이크를 좀 넘겨드릴게요. 일단 드라마는 정말 정말 생소한 도전이었지만, 그 드라마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배우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뭔가 이 스케줄적으로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한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바뀌는 대사나 대본이나 뭐 현장 날씨가 안 좋아도 막 유들이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,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, 아마 다음 연기에 욕심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한번 액션 영화를 해보고 싶고요. 몸으로 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, 저는. 그 액션 씬이 정말 정말 너무 재밌었고, 그 액션 스쿨 감독님한테도 좀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, 근데 그게 되게 뿌듯했어요. 아, 그래도 그나마 몸으로 한거좀 되는구나 싶어가지고, 아마 좀 액션 쪽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의향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작년엔 이제 그 스우파랑 스걸파를 이렇게 MC로서 인사를 들었었는데, 처음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, 이제 제가 또 부산 사람이 와다 보니까, 모든 부산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이게 시옷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. 시옷 발음이랑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억양들이 어려웠는데, 네, 스걸파를 진행하면서는 차츰차츰 약간 톤이 정리가 돼서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 그냥 너무 제가 스트릿 댄서 출신이니까,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이제 또 같이 후속작도 같이 하자, 스핀 오프? 프리퀄? 프리퀄로 이제 스걸파도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, 너무 소중한 또 추억을 주셔가지고, 개인적으로는 또 이번에 또 하는 게 있잖아요. 스매파도 뭐, 아, 불러주시면 전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네. 아니, 워낙에 춤을 좀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서 같이 즐기는 모습에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, 되게 같이 좀 즐거워진다라는 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스트릿 댄스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. 상상 이상으로 너무너무 깊고, 그냥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혼자 무궁화호 타고 올라와가지고 막 서울대회 아식스틴 보고 새벽에 혼자 내려가고 그랬으니까, 그 다음날에 또 다시 학교도 가고. 근데 또그 쇼다운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게 봤고, 비보이 제가 유튜브로 보고 배웠던 형들이 나오셔서 배틀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. 그래서 또뭐 이번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네. 진짜 뭐 그런 댄서 씬에서 하는 그런 호응이나 액션 같은 것들을 네. 저희도 보면서 좀 같이 느낄 수 있었던 아,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기자님. 드럼페이라는 준비자랍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아까 전작 옐로우 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이번에는 상당히 다른 밝은 이미지로 돌아오시면서 전작에서 힘들고 어두웠던 부분을 좀